2021년 고2 3월 모의고사 31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빈칸 문제는 첫 번째 문장에 이제 빈칸이 뚫렸어. 이렇게 헌트 밑에 빈칸이 뚫렸는데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뚫리면 얘가 이제 메인이야. 얘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 메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바로 이 구체적 진술 안에서 이 메인과 연결되는 연결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빈칸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겠다. 그래서 일단 이 단락 구조는 메인 나왔고 아래쪽에 구체적인 진술 펼쳐져 있다는 것. 그리고 빈칸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래쪽 구체적 진술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 박스 쳐놨다.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충분히 추론 가능할 거야. 그래서 이 31번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막 변형 문제 내기 그렇게 좋은 유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냥 빈칸 나오기가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변형 문제 미리 생각한다면 그냥 주제 정도 확실하게 정의해 놓으면 그렇게 뭐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갈게. Even the most respectable of all musical instruments. 해놓고 이거는 이제 동격이야. 콤마 명사니까 동격. 자, 그러니까 이거다. 모든 음악 단체들 중에 심지어 가장 존경받을 그런 단체인 교향악단은 이렇게 되겠지. 자, 물론 뒤에 이거 동격이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the most respectable thing에서 thing이 생략된 것으로 이렇게 단수로 취급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제 단수로 취급했다. 그러니까 모든 음악 단체 중에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교향악단이 carries. 해놓고 이건 전명구 들어갔어. 그러면 carry의 목적어가 the legacy of the hunt야. 그러니까 그 DNA 안에 그 사냥이라는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교향악단이 그 교향악단이 가진 DNA 안에 사냥이라는 유산을 지니고 있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유산이라고 하니까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속성,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과연 뭐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지금 뭐 선생님이 내신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사냥이라고 미리 밝혀놨는데 일단 이제 구체적인 진술 한번 들어가보자. 자, 교향악단에서 다양한 악기들이 can be traced back, 추적되어질 수 있습니다.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러한 원시적인 기원까지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향악단에 쓰이는 다양한 악기들이 원시시대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 나온다. 그들의 가장 초기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해놓고 이거 either or 병렬 처리돼 있어. either or 병렬 처리. 그래서 뭐로 만들어졌느냐? 동물들로부터. 그러니까 뿔, 가죽, 내장, 뼈와 같은 동물들로부터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가장 초기 형태는 were made the weapons야. 그러니까 오형식 이수동태가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가장 초기 형태들이 무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무기? 이거는 PP 형용사다. 이용되는 무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동물을 under control, 통제 아래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 얘기는 그 동물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이용된 그런 무기로 만들어졌다는 거지. 자, 그게 바로 뭐다? 뭐 막대기라든지 바우, 활 이런 게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교향악단에 쓰이는 많은 악기들이 아주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사용되어져 왔던 것이다 이러면서, 자, 뭐로 사용되었대? 우리가 여기 표시는 안 했는데 사실 이걸 알아야지. 당연히 뭐 동물들로부터 왔다. 이거는 뭐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로 사용됐다는 것. 동물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무기로 사용됐다는 것. 그치? 무기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걸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Are we wrong? 우리가 틀렸나요? 해놓고 이 to절이 왔는데 이거는 to의 조건절이다. 부사의 조건절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듣게 된다면 뭐 우리가 잘못된 건가요? 뭐에서? 바로 음악 자체에서. 음악 자체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아주 강력한 공격성 속에서. 그리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assertiveness, 어떤 당당함. 그러한 기념비적인 심포니, 교향곡의 그러한 당당함 속에서 이 역사를 듣는다면 틀렸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건 관계대명사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어디에 불러붙냐면 심포니즈 밑에 붙는다. 자, 그러니까 교향곡은 어떤 교향곡이냐?
바로 세계의 어떤 주요한 오케스트라의 핵심적인 레파토리로 남아있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교향곡의 그 어떤 강력한 공격성, 그리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당당함 속에서 이런 역사를 뭐 듣게 됐다면 틀리나요? 뭐 잘못됐나요? 이 얘기지.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얘기다. 바로 위의 문장에서 이렇게 교향악단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이 과거 그 동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동물을 사냥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기로 만들어졌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동물을 사냥하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면 뭐 틀렸냐 이 얘기야. 교향곡을 들을 때. 그지? 우리가 오늘날 주요한 오케스트라에서 주로 연주하는 그런 교향곡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런 사냥하던 그런 역사를, 좀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 얘기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한 사냥하던 역사를 떠올린다면, 잘못됐나요? 이 얘기지.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잘못 안 됐다, 이 얘기겠지. 뭐, 뒤집어지는 연결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listening to Beethoven. 해놓고 이거 ing, 이거 분사구문이네. 그러니까, Beethoven, 그 다음, Brahms, Mahler, Bruckner, Berlioz, 차이콥스키, 쇼스타코비치 그리고 다른 위대한 작곡가들의 이제 곡을 들으면서 분사구문 I can easily summon up. 나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뭐를? 바로 남성들의 무리의 이미지야. 해놓고 이거는 현재 분사지. 어떤 남성들이니? Starting to chase animals. 동물을 쫓기 시작하는 남성들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대. 자, 뭐 하면서? 자, 이거는 맨 밑에 들러붙는 이제 그 형용사 구 있지? 형용사 구 안에서 분사구문으로 쓰인 거다. 그러니까 뭐를 사용하며 그 소리를 어떤 지배력의 원천이자 상징으로서 사용하며. 그러니까 지배력의 원천이자 상징이 바로 뭐냐? 이건 동격이지. An expression, 표현, 의지의 표현이지. 그러니까 강력한 힘에 대한 어떤 포식적인 힘이니까 아주 공격적인 그러한 힘에 대한 어떤 의지의 표현인 어떤 지배력의 원천이자 상징으로서 소리를 사용하면서 동물들을 쫓기 시작하는 남성들 무리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게 된다 이 얘기지.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 자, 무슨 얘기야? 처음에 했던 얘기가 교향악단을 들을 때이 교향악단의 그 악기들이 주로 무기로 만들어졌다. 그 동물들 사냥할 때, 동물들 진압할 때 사용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향곡을 들을 때, 이렇게 동물들을 사랑하는 그런 역사를 떠올리면 뭐 잘못된 거냐?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지. 자, 그래서 좀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 그러니까 뭐, 베토벤, 브람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교향곡을 들을 때 나는 쉽게 또 떠올린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야? 바로 사냥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니? 바로 헌트. 사냥의 유산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정의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31번은 뭐 전형적으로 이제 빈칸으로 낼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지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변형 문제 나온다고 하면 이제 주제 부분에 있어서 정리만 잘 한다면 그렇게 뭐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법적인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글쎄 뭐 이제 2학년들이니까 그렇게 뭐 어법 문제를 많이 낼것 같지는 않고, 그냥 여기서 아까 그 여기 맨 밑에 starting 현재 분사 붙는 거라든지 분사구문 뭐요 정도 뭐그 외적인 거는 뭐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다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1번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